이게 제가 보면서 그 7인의 나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그런 대결 구도의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7인의 부활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보시기에 나쁜 것 같은지 서로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이유미 씨부터 한번 추천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가장 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탈출 때 제가 뽑혔었거든요. 예. 이번엔 안 뽑힐 거라고 자신하면서 조심스럽게 매튜리 아, 매튜리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유미 씨는 매튜리에게 한표 주셨고요. 그러면 또 꼽힌 매튜리가 또 악역을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매튜리를 추천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꼽을 정도면 다른 분들이 다 매튜리를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 씨는 누구를? 매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황정우 씨는요? 저도 매튜리요. 네, 그리고 우리 신은경 씨는요? 저는 금라이요. 금라이요? 오, 여기서 또 새로운 또 표가 한표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정신 씨는요? 저는 모으네요. 뭐네요? 뒷열이 좀 의견이 갈립니다. 네, 우리 윤종우 씨는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한명 꼽아야 됩니다. 오준혁 감독님? 감독님,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자, 우리 조윤희 씨는요? 진짜 나쁜 매튜리. 아, 여기까지 매튜리. 저희가 매튜리가 총한 5표로, 일단은 매튜리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또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각자 좀 의견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